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하원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의 승전가.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소나귀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찬양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곤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하늘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커룹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날개 타고 나타나셨네. 어둠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나오는 것, 불타는 숯덩이들이었네.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의 질타로 그분 노호의 숨결로 그리 되었네.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리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용사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시려고 지켜보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는가? 하느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화를 당기게 하셨네.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어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땅의 먼지처럼 갈아부수고 거리의 오물처럼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지켜주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 부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허리에 띠를 메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느님께서는 드 높으시다.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으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쿠.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 학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24장까지니까 9장 남았습니다.
오늘 읽은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제 노래죠. 노래, 시입니다. 이건 요 성경의 각주 기억해갖고 주 각주가 있는데 보면 시편 18장 2절에서 50절을 참고하라고 하죠. 네. 시편 18장에 똑같은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되는 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이미 알다시피 다윗은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또그 음악가로서 어떤 명성도 가지고 있었지요. 22장의 내용을 보면 뭐 특별히 제가 짚을 내용은 사실은 뭐 없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느님께 대한 그 하느님이 제첫 구절에서부터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고 저의 구원자 내 모든 것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야훼 하느님께서 내 적들도 쳐부숴 주시고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시고 내 밑바탕이 되어 주시고 나를 완성하고 끌어주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 바탕입니다. 근데 이제 부록의 뒷부분하고 또 이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야훼 하느님께 보여야 되는 충실함이고 그 신앙인데 간혹 가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제 24장에서는 인구조사 막 이런 것들을 하죠. 그건 이제 어떤 조직 개편을 하고 군대를 평성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딪히는 거고 사실은 앞으로 이제 다윗 왕가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다이 하느님 뜻에 따르는 것,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과 이제 어떤 악하게 보이고 잘못된 것들이 이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가볍게 딱요 정도로만 딱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온 마음 다해라는 노래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요. 가사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오늘 읽은 시편도 함께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나는 하느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나. 하느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h.
하.